질문부터 먼저 드리자면 17일 윤 정부 취임이 100일이었는데 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100일 평가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윤 정부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못하고 심각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기본 그 자세부터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국민들의 기대와 어떤 의미냐면 그 국민을 대하는 자세, 국회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너무 전근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독재자의 모습으로 계속 그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수해 현장을 보면서도 그냥 퇴근했다라는 그 정도의 말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는 동떨어져서 그냥 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놀이만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정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복수심에 상당히 많이 불타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 정부에 대한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복수심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는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정부의 특징들이 그런 복수심, 열등감, 그리고 허영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꾸 국민의 기대치와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침 어제 이제 그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의 모습이 대통령의 그 연설이나 발언의 모습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는 모습 같았어요.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반박이 있어도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수사해 보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돼. 법원도 여기에 맞춰서 판결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검찰총장의 모습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지적은 늘 있어 왔던 지적인데 네. 여전히 지금 100일뿐만이 아니라 후보 때부터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쭉 벗어나지 못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게 그 본인 개인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행정 공무원이 곧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 그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 뭐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막아야 된다라는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공무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상명하복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지면 졌지 정치적인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적인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치에서 정치의 수장이 되면은 여전히 난 정치적 책임 모르겠고는 법적인 책임 질 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서 행정공무원, 행정관료들이 정치인이 곧바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인데 딱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뭐 여론조사가 19%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네. 다시 28%대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어제 박시영 대표님이랑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박시영 대표님 입장에서는 30% 뭐 올라가봤자 30%대 근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기자 회견을 보면 굉장히 자화자찬적인 얘기만 쭉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민심을 뭐 자기가 잘 읽겠다, 청취하겠다,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점이 어딘지가 지금 100일 동안에 보면서 많이 드러났어요. 기득권들의 기득권은 철저하게 옹호하고 지켜주겠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나머지는 각자 도생해라. 이게 이 정부의
명확한 기조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득권들의 정점에는 검찰이 있을 거니까 검찰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건 과거 보수 정권, 기득권 정권이랑 또 달라진 모습이에요. 과거 기득권 정권, 보수 정권에서는 그래도 자본, 그 다음에 보수 언론, 정치 세력들, 그리고 검찰, 이 네 개의 집단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기득권 세력들을 유지하고 정권을 탄생시키고 유지해왔거든요. 근데 검찰은 거기서 가장 아래 막내였죠. 보수 정치 세력들이 가장 맏형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왔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검찰이 맏형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세력들을 다 검찰을 통해서 누르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도 뭐 재판하러 갔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날려버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고 기득권의 카르텔을 검찰이 끌고 가겠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검찰이 중심이 되는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면 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자기들이 찬 잘못들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에 다 봐주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기 편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정점에서 수사권, 정보권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내부 권력 다툼을 검찰이 또 주도해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양산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 삶은 관심 없고 나는 여기서 권력을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익을 취할 거야 라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검찰이 지금 장악을 해서 검찰공화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뭐 검찰공화국 관련된 어떤 대책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안 쓰고 과거에도 이렇게 쓰진 않았고 검찰 독재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찰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을 거기에 붙여주면 오히려 공화국에 대한 모멸감을 줄 것 네. 같아서 예, 저는 이제 검찰 독재 국가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 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흐름은 명확합니다. 검찰 그 독재화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검찰을 통해서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실효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대응 방법, 확실하고 대표적인 것은 지금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이죠. 이상민 장관. 예,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는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뭐 이제 탄핵 말고 이제 해임건의 같은 것들도 있고 해임건의요? 예, 해임건의는 사실은 실효성이 좀 낮기는 하죠. 네. 대통령이 거부하면 뭐 더 안 되는 것이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쌓아가는 것으로는 매우 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거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검찰 독재로 흘러가고 있는 이 과정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이에요. 네. 그리고 겉으로는 그 법치주의라는 그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치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 파괴적이고 일종의 사법 그 검찰 쿠데타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브레이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아직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위법한 시행령을 강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사실 공수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위법한 시행령 정치, 위법한 시행령 정부에 대해서 특검으로 강하게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법한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너무 무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잘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동원을 해봐야겠죠. 이제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저지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정부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힘을 하나로 모아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막아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좀 빨리 깨어나야 되고,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비상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면 비상한 조치를 내놓는 게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제를 취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 보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제일 1의 세력을 국회, 입법부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도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법치주의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국회가 할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빨리 자각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들을 할수 있고, 뭐 국정도 나중에 이제 뭐곧 정기국회 때 국감 같은 것들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행상 보면 자료들을 행정부에서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행정부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가안보 이외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가안보 사유 이외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개인정보니까 못 준다, 자기네가 비공개 처리로 해놨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법 위에 있어요. 자기네들 내부 규정을 법 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다, 국회법상으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징계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해요. 제가 예전에 법사위 했을 때, 그래서 법원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해당 직원을 징계 의결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징계 의결이 안 됐죠. 우리 당에서조차 그걸 잘 못했어요. 징계 의결을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료를 나중에 뭐 부실하지만 자료를 주긴 줬거든요. 어쨌든간 이렇게 좀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고 그게 관행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게그 나빠져요. 행사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간행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무슨 어떻게 의결하겠냐.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서 주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금 정반대죠. 내용들을 하고 예. 검찰총장 특활비도 못 줄이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게다가 저 사람은 지금 정치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 돈을 자기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치자 그 저기 뭐야 특활비 어디다 썼는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특활비를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면 줄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그 역시 관행상 다 통과시켰죠. 저 혼자 계속
미친 사람처럼 돈키호테처럼 계속 특가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혼자 소리치다 끝나버렸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아니, 민주당에서 관행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전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대부분의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되거든요. 민주당. 네.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근데 그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게 동료 의원이 돼야 되고, 혹은 뭐, 또 이제 우리,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였, 우리 정부였으니까, 우리 정부 사람들에게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좀 본격적으로 그런 권한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계속 당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당 지도부 후보분들에게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되게 이해가 안 되네요.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외치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 계시는지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의원님이 지금 70% 넘게 네. 지지를 얻고 계시는데 당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실 건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관행이랑 또 그것도 깨면서 나가실 것 네. 같기는 한데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네. 뭐, 이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그새 지도부가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민주당도 정통적으로 민생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다만 그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전제 선행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민생의 가장 끝판왕,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양극화에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극단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노력한 만큼 노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국가가 잘그 지원을 해서 모든 국민이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수준을 맞춰놓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생의 가장 끝 지점일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려면요 기득권이랑 싸우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그 업체에서 얼마 전에 그 시위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응원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청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걸 뜯어 고치는 거는 기득권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자본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을 옹호하는 검찰이랑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다 외면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 싸움은 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져. 그러니까 우리는 민생만 챙겨야 돼. 하면서 민생 현장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울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민생 해결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옆에서 울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땀 흘려서 구조를 바꿔주는 게 진짜 정치 역할이죠.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동떨어져서 민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득권 것을 뺏어와서 나눠줘야 되는 게 지금의 민생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 지도부는 그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당내에서 의견들이 잘 모아져야 되는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개혁이 선행 과제로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면서 당원들의 의사가 정책 그 결정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참고가 될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당의 주요 그 선출직을 뽑을 때 후보군을 뽑을 때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당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당원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그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관행들도 의원들끼리 하니까 의원들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려 가면서 가야 기득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새 지도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지금 하고 있고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이런 그 의문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법사위 넘겨줘놓고 뭘할수 있겠냐. 예, 막 거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욕을 많이 먹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법사위를 끝까지 넘겨주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가 법사위를 왜 안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안 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으면 법사위에 합류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법사위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버텼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법사위원장 넘겼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합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넘겨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그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 트랙인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렇더라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그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의 3분의 2 혹은 전체 3분의 2. 근데 본회의에서 전체 3분의 2는 저희가 지금 그 동의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의당까지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3분의 2 동의를 전체 본회의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별로 3분의 2 이상을 그 확보해서 처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3분의 2가 안 되고, 그 비교섭 단체들과 힘을 합치면 3분의 2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각 상임위별로 또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과 얼만큼 손을 잡고서 패스트트랙에 같이 가줄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랑이 네. 예상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의 정치력이 정말로 돋보여야 될 때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지도부가 쉽게 법사위를 넘겨줬는지 네. 이게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또 화가 나는 지점인데요. 그겁니다. 그 사실 당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이긴 한데 그 지도부 체제, 지도부가 법사위를 넘길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지도부가 좀 떠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감을 떠안는 길을 택하기보다 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를 해보고 여론조사 나온 대로 결정을 한 케이스인 거죠. 의원들의 대다수는 법사위원장 넘겨주고서라도 원구성을 빨리 하자라는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당 지도부는 쉽게 결정을 한 거죠. 의원들이 그런 입장이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원내 국회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입법활동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라고 하면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쉬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왜 법사위원장 넘겨주자고 했냐 라고 이제 또 의문이 드실 건데요. 국회의원의 대다수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입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다 이제.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한테 니들 마음대로 다 해라라고 다 넘겨줘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기가 실수하면 그때 우리가 지지율 반등해서 다음 총선 대비하면 된다. 이런 아니라고 무책임한 생각을 했죠. 양당 정치의 전형적인 패입니다. 양당 정치를 하니까 저쪽이 못하면 국민들이 다른 데 펴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오겠지. 저쪽도 마찬가지로 저쪽 당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흘러왔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야당인 건 현실이지만 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야당일 때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과반수를 넘는 170석 가까운 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그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22대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시 힘을 주세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우리한테 많이 과반수를 넘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앞으로 얘기할 미래가 지금 현재인데,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그 미래가 지금 현재인데, 현재의 권한을 다 포기하면서 미래에 또 힘을 달라? 절대 얘기 못하는데, 저도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실 인식을 우리 당도 정말 엉뚱하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 관성과 타성에 젖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군의 입장에서 좀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는데요. 어제 2시에 법무부 권한 남용 문제점이란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봤는데 오늘 그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네.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럴 때 그 위반하는 것을 마치 적법한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부르는데 법치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법을 악용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 아래 법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대놓고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시행령 통치 한동훈식 시행령은 거기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나치가 집권한 모습이 처음에는 무력투쟁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취득해서 그렇게 그들의 기본권도 침해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단으로 갔던 모습인데 지금 그 모습을 여전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법치주의라는 그 멋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는 실제로는 어떤 그 욕망 덩어리 정말 권력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악마가 조사리고 있는데 겉모습만 멋진 신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한동훈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호도하고 있고 왜곡된 정보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 큰 틀의 문제이고요. 안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의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은 뭐 여기저기서 이미 많이 말씀 나눴던 것이라서 뭐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한동훈 탄핵, 이상민 탄핵부터 해서 장관 한동훈 탄핵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한동훈 탄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한동훈 탄핵은 단계가 여러 개인데 이제 끝까지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일단 저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회 단독으로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능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받아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지금 한동훈식 시행령은 법을 위반한 검찰청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률 위반이 거의 명백하다고 보여져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장관이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법리상으로도. 또 하나 전략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위법관들,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될 때에도 법무부가 그 사람들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걸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에 대한 탄핵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인데 국민들은 이미 한동훈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이 되신 그때부터 계속 검찰개혁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전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은 진전은 있었지만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쳤죠. 네, 네. 뭐 검찰 정상화가 통과되기는 네. 했는데 근데 또 이 관련해서 또 윤 정부에서는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네.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 이제 당시 의장 중재안 합의안을 통해서 그 사교특위를 지금 국회에서 만들었고 그 사교특위에서 후속 작업을 하면 내년 정도면은 그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한국형 FBI라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관청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찰국 문제도 상당히 많이 그 문제점이 완화돼. 물론 경찰국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만
저렇게 강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개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당이 참 무능했다라고 저도 이제 내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사개특위는 그 민주당이 더 많은 의원 수를 갖는 것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구성 협의하면서 여야 동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여야 동수로 만들면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개혁특위 국회 내에서 만들었지만 1년 정도 지났어도 아직 아무것도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똑같습니다. 사개특위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오히려 사개특위가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법들을 더 통과를 못 시키는 거 아닐까. 오히려 사개특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철험의 의원들이랑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검찰 정상화법을 다시 발의해서 완벽한 수준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그런 검찰 정상화법을 다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발의를 할 예정인데 발의를 하면 이게 원래들은 법사위법인데 이게 사개특위로 가서 논의가 될 상황이거든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사개특위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사개특위가 빨리 없어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차라리 법사위에서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갈 수 있게라도 놔둬야 되는데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도 못 태우거든요.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개특위가 오히려 빨리 기한이 끝나서 없어지는 게 검찰개혁 법안들이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실 거며 검찰개혁은 방향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법안이나 네. 뭐 앞으로 활동 네. 검찰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뭐 이미도 기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지금 검찰 독재 국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득권 이 우위를 자기들이 마청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한테 뺏겼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검찰 독재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의 균열이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들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요 요직에 다 검사 아니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정말로 진짜 시대적 과제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에 그 미래를 결정할 만한 수준의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혁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정상화법안들을 다시 준비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공수처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수처 법안 같은 것들 좀 보완할 생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사법 피해자, 그 다음에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전관비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전관들 선임해서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해뒀습니다. 이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서 지금 검찰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것에 또 중요한 제동을 거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꾸 이익을 놓지 않는 이 구조를 하나하나씩 와해하면서 깨뜨릴 수 있는 개혁까지들을 좀 계속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제가 하다가 결국에 중단돼 있기는 하지만 언론개혁이거든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법사위까지 통과가 돼 있는 법이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당 지도부와 그리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정기국회인 9월 달에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가 봐요.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그 기존의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은 절대 할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선을 못 넘은 건데, 산을 못 넘은 건데, 지금 이제 의장이 바뀌었고, 국회의장, 이제 김진표 의장이 의장 되기 전이긴 했는데,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이 막을 이유는 없지 않겠냐 정도 수준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언론개혁이 통과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